아빠! 엄마 안 떼주면 계속 가라. 아빠! 야야. 아빠! 근데 있잖아, 아빠는 어릴 적에 어땠어?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사진 볼까? 응. 여보! 여보! 유인이가 어릴 때 사진 보지? 희애라, 너 아빠 사진 알지? 아우, 진짜! 사진이다! 난 이거. 난 아빠, 왜 아빠 어릴 적에 봐? 엄마 어릴 적에 봐야지. 아시로나 엄마 거 볼까? 아, 아시로! 엄마 거 내가 볼까? 난 안 걸린다. 누나 불편하잖아. 아, 진짜. 이거 누구냐? 배대리가?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군지 봐봐. 아빠하고 배대리 같대. 이거 배대리 이거. 맞아. 진짜 좋습니다. 모르시. 진짜 좋습니다. 와, 패밀리마트 씨. 옛날에 편의점 이런 편의점이 있었구나. 나 몰라. 중학교 때 이게 어디냐면 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편의점이 있었어. 우와. 그때 편의점은 진짜 대박이었지. 다 그만 가게 됐잖아. 92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유일한 편의점이 최고 있었어. 최고 유행하다. 92년도. 92년도. 패밀리마트. 야. 아니야, 씨유가 더 좋아. 씨유가 없었어, 옛날에. 야, 옛날에 진짜 없었어. 패밀리마트지. 다 그만 가게 됐어. 아빠 이거 너무 옛날 거. 요즘에 누가 이걸 봐? 아, 옛날 거라니.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어. 레트로 복고 몰라? 아빠 복고를 보여주지. 이 사진. 내가 강아지 스티커 붙여줬어. 아빠는 서울지, 엄마는 시골지. 이거 알아?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지? 나 그거 알아. 어, 근데 N극하고 S극하고 이렇게 붙어. 붙는 게 이게 뭐야? 그리고 N극하고 N극하고 붙었어. N극하고 N극 근데 원래 안 붙잖아. 이 N극하고 S극하고 붙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력이라고 그래, 인력. 인력. 그리고 밀어내는 거 출력? 그리고 밀어내는 거 출력? 아니야, 출력. 출력 아니야. 밀어내는 거를 청력. 청력. 놀고 있어? 얘 엄마 불량 자석 뭔지 알아맞혀볼까? 응. 불량 자석이 날 붙는다.
셋! 어? 아니야! 아니야! 나지 마! 빠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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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해? 어디가?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무슨 자석인지 알아? 봐봐. 이 모든 자석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자석. 이게 바로 VIP 자석. 이거 네오디늄 자석이야 이게. 근데 이거 굉장히 이게 더 센 자석이야. 봐봐. 토끼 만들고 있잖아. 이게 다 센 자석이야. 봐봐. 아빠 그래서 이 네오디늄 자석을 가져와 봤어. 봐봐. 가져. 짠. 봐봐. 아, 이 아빠. 봐봐. 이 조그맣지. 이 조그만 자석을 뗄 수 있는 사람. 봐봐. 나. 자. 이렇게 떼. 시작. 해봐. 아빠.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기다려. 해봐. 손가락만 떼야 돼. 아니 손가락만 떼야 돼. 손에 힘, 손에 힘만. 야, 기다려. 야, 봐! 자석 되게 작아도 못 떼지? 아니, 뗄 수 있어. 야, 봐. 이제 아, 뗄 수 있어, 기다려. 여기 툴로 묻혀놨네. 안 붙여. 야, 풀로 붙인다고 그게 안 떼지냐? 네오디늄 자석. 자, 유일이 한번 떼봐, 이거 두 개 이렇게 떼봐. 떼면 아빠가 선물을 주겠어. 뗀 사람에게. 자, 유엘이한테 기회 한번 줘. 텐트는 아빠 버스로 붙였지. 안 붙였어. 못되게 하라고. 못되게 하라고 풀로 붙였다. 알아. 배달이 한번 떼봐. 배달이. 자, 배달이 떼봐. 떼면 선물을 줄게. 야, 돌리려고 해. 아빠 한번 떼볼게. 아빠가. 개구쟁이 아빠야. 아, 개구쟁이 아빠 나왔다. 애한테 개구쟁이는 가장 심한 욕이에요. 아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보일게 아빠. 강력한 힘을 이렇게 가지면. 내가 먼저. 자, 우리 이제 재미 네오디늄 자석 이 센 자석으로 재밌는 거 하러 이제 가보도록 하자. 가자. 뿅. 자. 사과 양배추 캐비지 양배추. 자, 이 오이하고 사과하고 양배추가 있는데 아빠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이 퀴즈를 맞힌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줄 거예요. 퀴즈 베베. 퀴즈 맞힌 아이스크림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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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1등 하면 뭐 주고 있어요. 장학 퀴즈. 자, 문제.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2살. 왜? 왜 52살이 돼? 오이가 가장 싫어해. 아, 오이. 아, 52살. 오이가, 야, 반짝반짝 진짜. 52살. 땡!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당근. 당근? 당근. 당근 같이 주라고.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빠가 알려주도록 하게. 딴딴. 야, 이거 할 때는 아빠의 지시 아래에서 해야 돼. 위험할 수 있으니. 자,
과학상대. 이게 뭐야? 자석. 자석, 봐봐. N극과 S극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오, 붙지, 이렇게. N극과 N극은 밀어내. 자석을 댔을 때 붙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매그네티즘. 매그네티즘 아니야. 맞아. 자성 몰라 아빠는 영어 모르겠어요. 자성체 자료 자성체야. 근데 언니.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반자성체라고 하는 거야. 매그네티즘. 이거를 뭐 오이를 매달아야 돼. 양배추. 자봐, 이 자석으로 자석으로 이 오이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봐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오, 지금 나온다. 움직여. 오, 맞아, 움직여. 오. 움직이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였죠? 어. 한번 해봐. 빨랐어. 조심. 오. 오, 진짜 돼? 오이가 자석은 싫어하는 거네? 그렇지, 오이가 자석을 싫어하는 거지. 자석을 댔을 때 자석이 붙는 물질이 있지만 반대로 밀어난 물질이 있는데 이 밀어난 물질이 뭐라고 한다고? 반자성체! 반자성체! 우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뭐가 놀지 모르겠어. 뭐가 놀까? 너무 심심해. 심심할 땐 이게 있지. 이거. 유엘이 나와라 뿅. 유엘이 나와라 뿅. 페델이 나와라 뿅. 자, 우리 뭐 하고 놀까? 궁금해서 불렀지. 슬라임. 궁금해서 불렀지. 슬라임. 슬라임. 그러면 재료 가져와. 유엘이는 응? 전분가루, 베데리는 물풀. 안 먹었어요. 겁니다, 안 먹었어요. 베데리. 어, 알았어. 유엘이 그 차례였어. 한 번씩 먹어볼게. 하지 않아요. 너무 그래도 부족해. 그치 얘들아 재료가 너무 부족하지. 응. 재료 나와라 뿅.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한테 잔소리하면 언니가 이걸로 엄마 아빠 없애줄게. 뿅. 빨리 했어.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우리 슬라임 만들게. 무슨 슬라임이? 뭐? 언니 엄마 그만해. 없애줘. 야 이거 안 엄마 돼. 없어져 뿅. 야 이거 엄마 안 돼. 없어져 뿅. 그대로 아. 자 이제 홍당당 수시로 기당당. 그냥 물에 불러. 봐봐 당근. 야 뭐해? 어? 만들어. 슬라임 만들어. 뭐 슬라임 만들어 지저분해 집 계집. 어? 아빠 없어져 뿅. 아빠 없어져 뿅. 재밌다. 아빠 엄마 짜증나나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중요해. 중요해. 엄마 아빠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타나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 나와라 뿅. 아빠 나와라 뿅. 이거 어떻게 좀 뚫어줘. 하나 더 떼봐. 이거 좀 뚫어줘. 아, 그거 하자. 자, 이거 뚜껑이야. 귀여워. 아, 안 줬어.
어, 나도 맥 줬나? 나 줬는데? 아, 쓴통은 언니한테 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좀 해줘.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이끼리 하고 해보니까 엄마 사라지라 하자. 엄마 사라져라, 뿅! 뿅! 왜? 아빠 사라져라, 뿅! 뿅! 했으니까 느낌 좋지? 느낌이 막 뻑뻑. 근데 마술병이도 다행이다. 손으로 섞어. 왜? 왜? 시원하다. 좋아. 오, 생크림 같다. 엄마, 아빠 있어줘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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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청소하고 있다. 뿅! 아빠, 이거 화폐 안에 철가루가 있어서 이거 줘봐. 화폐를 잘라야 되는데. 줘봐. 아, 베베! 이거 화폐, 화폐 아니야, 이거? 페라? 안에 철가루. 우와. 어, 저도 주세요, 철가루. 오, 이거 봐봐. 오레오 우와. 같아. 오레오 아이스크림. 아빠, 이거 좀 제대로 좀 저어줘.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요, 저 못 보는데. 나 눈 감지러워. 됐어? 아빠, 이거 아, 근데 뭐해? 언니도 할래. 어, 어, 이거. 한 배달? 예! 우리 웃지 마. 아니, 아니. 안 돼, 시계 안 돼, 시계 안 돼, 시계 안 돼! 시계 안 되는데!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유야, 니 하지 마, 그만! 야, 슬라임 다 흘렀잖아, 유야, 그럼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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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유야, 없어질 동안. 야! 야, 그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야! 지저분하니까 내 마술봉 깨끗해져라 뿅 깨끗해져라 뿅 깨끗해져라 뿅 뿅 뿅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아, 정말 뿅 했으면 좋겠다. 자, 자, 빨리 봐봐. 야, 우리 어? 얘들아! 실험 재료가 없어. 실험 재료 없어. 실험 재료를 빨리 해줘야지. 어떻게? 자, 자, 이거 네가 만든 거 이거 있잖아. 이거 뭘 이거 뭘로 만들었지? 뭘로 만들었냐면 전분가루, 그런 다음 물 풀어놓고 전분가루 넣고 철가루 넣었어. 철가루 넣은 거 이걸 손난로로 만든 슬라임이 자석이 이제 반응하는 걸 아빠 보여줄게. 자, 어, 이 위험한 자석. 이게 무슨 자석이라고? 네오디늄 자석. 이게 방법이 있어. 그냥 막 하면 안 돼. 오, 올라왔다! 오, 올라왔다! 오, 올라왔다! 오, 올라왔다! 자석, 자석으로 봐. 좋아! 나 100kg 우와, 언니 총 같아! 움직이지, 움직이지. 움직이지, 움직이지. 어, 맞아. 이런 자석. 해봐. 나도 해보고 밀어내는데 이거는 밀어내. 어? 아이고, 붙어버렸다. 이거는 밀어내. 어? 아이고, 붙어버렸다. 아이고. 어떡해! 잡아먹었다!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어! 아, 무서워! 어? 어? 어떻게 막 잡아먹고 있어? 나. 신기하다! 안 먹게 해야지. 자석이... 슬라임이 왜 자석에 붙을까? 저요! 뭔데? 어, 사랑의 철! 네! 맞아. 어. 사랑의 철! 아빠 그건지 몰라? 어, 어디 갔어? 아빠 배데리가, 배데리가, 배데리가. 사랑의 철! 사랑의 철! 어, 사랑의 철! 손난로는 설가루가 있는데 철이 중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거든? 오. 그 산화철 때문에 이 자석에 붙게 되는 거야.
생각했는데 색깔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걸 희열이가 알려줘서 아 얘가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뾰족뾰족 하다가 이쪽에 뜨고 그럼 파도가 이렇게 뾰족뾰족 하다가 파도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할 거야. 새로운 실험. 희열아 그거 배운 거 있잖아. 북녘 가서 또 뭐였지? 동시에 떨어지는 거. 동시에 떨어지는데? 아짜! 그 중력 가속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빠가 고안해 왔어. 바로 뭐야? 이거야. 가자. 첫 번째 우리 희열이 PVC를 여기 갖다 일로 와보세요. 희열. 자 여기다 놔봐. PVC 놔봐. 자 아빠가 맛을 보여줄 거야. 자석을 구멍이 뚫린 자석. 아까 그 네오디늄 자석. 그 자석을 떨어뜨려 볼게.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자, 희열 거는 이렇게 빨리 떨어져. 그 다음에 누구 갈 거야? 유혜리. 그 베베 거. 자, 베베 거를. 이건 뭐야? 에이. 에이, 아니다. 이건 뭐야?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어떻게 떨어질까? 탁! 탁! 너는?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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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유, 그래 다시 봐야 생각을 하다니. 이 자석이 내려올 때 여기 안에 자기장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기장이 이 반대의 힘을 줘서 제동 효과를 주는 거야. 구리는 전류가 나오는 거야. 구리는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합쳐서. 해보자. 합쳐서 좋아. 아빠 합쳐서 한번 해볼게.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이게 합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걸 맨 위 거를 빨리 위로 올려봐. 이렇게. 싫어! 그런 거 안 할 거야! 물을 날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이 나고! 엄마, 나 무서워! 내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게 중요하지! 야, 야! 나 하나, 둘, 셋! 알았다고! 얘들아! 야, 진상아. 너 진짜 이제 무슨 고집이냐 이게. 베데리, 너 이따 열대 맞고 잘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숨을 열대. 준비하고 있어. 알루미늄 말고 PVC로 맞을래? 구리로 맞을래? 야, 어떤 걸로 맞을래? 알루미늄 구리 PVC. 아니, 목말 제대로 해. 아, 야. 빨리 목말 제대로 해봐. 엄마 사랑해요. 하지 마. 자, 유혜라, 희혜라,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렌치의 법칙. 이 렌치의 법칙이 지금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한 동력이라고 알아? 아니 몰라. 무한 동력이 뭐야? 연료가 없이 끝없이 그 움직이는 게 무한 동력인 거야. 자석으로 움직이잖아. 자석으로. 그게 이제 무한 동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무한 동력 만들어 가자. 자, 가요. 차차로 갈 거야? 피리릭 뿅.
자, 이번 실험은 바로 무한동력 시험. 무한동력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력이 일어나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야. 아주 간단한 실험이야. 렌치 실험 봤지? 아까 이거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 그때 뭐가 제일 늦게 내려갔어? 스테인리스 구리지. 그래서 이 구리선을 여기다 감을 거야. 어머, 이거 좀 이거 좀 잡아줘. 끝에서 끝에서. 머리. 야, 이거 아우 이거 엄청 센데 구리선이. 이게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위에 내려와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구리 스프링을 만들었어. 이렇게. 자. 빨리 했어. 아, 알겠어. 자, 봐봐. 일단 건전지를 넣어볼게. 힘이 와서. 바닥에 둔다. 바닥에 둔 다음에. 이렇게잖아. 이거요? 바닥에 둔 다음에 돌리라고. 잠깐만, 이거 봐. 이거 안 들고. 이거 딴 거 좀 봐, 딴 거.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아, 그래? 그럼 뭔데? 됐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여기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이거 이거 색을 불... 이렇게요? 이거 붙인 거야? 이거 붙이고. 봐봐. 이거? 이거? 이게 맞아? 아, 진짜. 아, 왜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진짜 안 되네 이게. 자, 왜 안 돼 진짜? 오빠, 이게 왜 안 될까? 우리 앞에 서 있어. 이게 예쁜 거네. 이게 훨씬 낫네. 아... 야, 이것도 안 되면 진짜 더 이상 구리는 없어.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뭔가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단 촘촘하게 안 감겼다. 일단 구리선이 이 선이 아닌 것 같아. 자석도 너무 약한 것 같아. 더 이상 구리는 안 되네. 야, 그거 꼴면 안 돼. 안 꺼요. 아빠 내가 도와줄까? 뭘 도와줘? 뭔데? 뭔데? 아! 어! 어! 아,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돌려. 어? 아.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 됐다, 됐다. 이제 이 정도 됐지? 오! 아, 이거 아주 잘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먼저 할 거야, 제발. 자, 간다. 짠짠짠짠짠. 아, 뭐야? 이게 될까? 그렇게 지연 씨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는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상미 씨. 한국과 영국이 나요. 그러니까. 어? 양쪽 다 N국을 붙여야 되네. 심플리, 심플리스트. 아주 단순한 일렉트로닉 전기 트레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지원 씨 대회는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옆으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너희들을 위해서 실험을 완성하고 실험실에서 장장 4시간을 고생해서 만들었다. 봐봐, 재미없을 것 같지? 근데 의외로 엄청 재미있는 실험이다. 자, 자, 첫 번째 1번 선 이게 뭐야? 아니, 어! 1번 에나멜 구리선, 3번 얇은 구리선. 이 셋 중에서 좌석 이 기차가 갈 수 있는 선은 무엇일까? 이거! 맞춰봐봐. 배달이는? 빨간 색깔? 붉은 거? 그 다음에 배달이 이거? 배달이 이거? 좋았어. 그럼 우리 유엘이 거부터 한번 해보자. 유엘이 거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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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에나멜 분리선. 에나멜 구리선은 이게 에나멜이에요. 아, 에나멜 구리선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석이 아예 없어. 자석이 없어. 얇은 구리선이. 자, 이제 얇은 구리선. 세 번 이제 혜리 언니가 했던 얇은 구리선. 나도 두 번. 될까?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와우! 셋. 와우! 셋. 와우! 앵극과 앵극을 붙이라고 했지. 앵극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앵극을 붙여야 된다고 했지. 자석 근데 너무 붙여야 된다고 했지. 자석 근데 너무 약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대박이야. 오! 자, 도미노와 자기장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도미노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쏴. 그 다음에 아빠는 자기장으로 쭉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빨리 올까? 만약에 너희가 이긴다면 바로 이 마술병 머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근데 봐봐. 흔들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자, 열심히 하세요, 헤드리도. 이거 안 된다고. 헤드리도. 이거 안 된다고. 유혜라. 유혜! 괜찮아. 해야 돼, 해야 돼. 계속 쏟아져. 유혜를 잘 먹고 있는데.
뭐야? 80점 된 건 뭐야? 야! 자, 시작! 준비! 예, 네. 준비! 준비! 예, 준비! 준비! 준비나 준비! 예, 네. 자, 준비! 자, 3, 2, 1, 1! 탈! 탈! 오! 와! 탈! 오! 동시에 거의! 누가 이겼어? 카메라 한 돌리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모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라 사실 재료 구하기 너무 힘들었고 한 번에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자석 실험은 얻어 걸리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웬만하면 좀 얻어 걸리는 게 그래서. 자, 자석의 끝판왕 초전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기차 레일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들아. 오예, 여기가 기차 레일을 만들 거야. 기차 레일을 이거를 하나씩 떼서 기차 레일을 만들 거야. 근데 이게 떼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이게 하나하고 놓고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두 개로 붙였잖아. 깨졌다. 완전 많이 그러니까, 깨졌어. 얘들아 좀.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석은 그냥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실험 중에 가장 조심하면서 했던 실험인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체 키트. 야, 아까 우리가 했던 자석이잖아. 자석이랑 달라. 자석이 다른 거야 이거. 똑같지. 똥갈치만 자석이 다른 거야. 똑같은 자석이야. 아니야, 달라. 이렇게 된 거를 이 액화 질소를 여기다 한번 붓고. 액화 질소가 뭐야? 영하 175 정도 되는 그런 온도로 된 질소야.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안 아픈데? 해치네 돼? 어! 아파! 뭐야? 이거 얼리는 거지? 이 상태에서 완전 위험해 이거야. 봐봐, 여기에 자석이죠? 이걸 올려. 이리 와. 오빠 또 떴어! 하나, 둘, 셋. 떴어!
떴잖아 지금. 떴어. 떴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이거 만든 게 뭐야? 가지고 갈 거예요. 기차 레일. 기차 레일을 만든 거예요. 여기 위에 이 초동전체를 에코전선을 부은 다음에 쑥 밀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 가게 되는 거야. 자, 자 기차 아빠가 한번 실험이야 봐. 내 실험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먼저 많이 했나 봐. 자, 근데 이게 초전도체가 된 거야. 안 돼. 자, 원, 투, 쓰리. 오! 떴다! 떴다! 오! 떴다! 떴잖아! 밑으로. 떠있어. 알았어, 아, 밀게. 아직 뜬 거. 자. 가라앉았어. 잠시 볼게. 아빠 알라딘 마법의 양탄자. 그러니까 이거를 에코시설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빠 이거 냉동실에서 얼린 거야? 아니 냉동실에서 얼린 거 아닌데. 냉동실은 아니, 차가운 거. 우리 걱정아. 자, 나와. 나왔어. 자, 나온 거야. 얘나 손 하지 마. 이제 수프 못 먹겠다. 자, 이게 초등학교. 이제 뒤로 가, 뒤로. 위험하다. 유혜리 한번 밀어봐. 유혜리 한번 밀어봐. 자, 오늘 실험 어땠어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자석 실험. 자석이 뭐야? 끝나서 아쉽다고. 알고 있어요, 시험? 들어가서. 없어요, 끝났어요? 자, 왜 시험 이렇게 준비 안 했냐? 하늘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그래, 하준이 아이스크림. 자, 오늘 실험 어땠나요? 인터뷰 잘 한번 한 거예요. 슈퍼 해피한 얼굴 한 번. 슈퍼 해피 슈퍼 미니처럼 잘 한번 한 거예요. 슈퍼 해피한 얼굴 한 번. 어차피 오늘 안 나줄 거잖아. 슈퍼 해피한 얼굴. 자, 오늘 실험 어땠나요, 베베? 베베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유혜리. 오늘 베베 실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오늘 실험 어땠나요, 유혜리? 재밌었어요. 야, 자 오늘 자석을 통한 자석 실험을 통해서 느낀 점 얘기해 줄 사람. 촬영은 재밌다. 촬영은 재밌다. 베데리는 아이스크림 해피한 얼굴로. 자, 하나 슈퍼 해피한 얼굴로 시작. 유혜리의 기자로 남나. 자석 실험은 재밌다. 우리 엘자매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지금 엘자매 친해지기 발에 시작! 둘, 셋, 셋! 자, 저기 느려.
싫어. 이제 알려줄게. 그 다음에 너네들 해봐. 했지, 뽕방울? 뽕방울. 자.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안 따라와, 아예. 엄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발 우와, 완전 이게. 계속 일어나서 계속. 삐죽삐죽해. 이거 왜 이러고 있어?